네, LG가 차세대 초대규모 AI를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카카오나 네이버보다 빠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백브리핑 주제로 LG 그룹 내 연구 조직인 LG AI 연구원이 엑사원 2.0이라는 초대규모 AI 모델을 지난 19일 공개했다는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네, 이 소식에 대한 의미를 짚기 위해선 현재 세계 빅테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생성형 AI 경쟁 상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LG 그룹이 엑사원 2.0을 만든 취지가 세계 AI 기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목적을 지니기 때문인데요. AI 기술 경쟁은 앞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 차례 치열하게 전개된 바 있습니다. 네. 당시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고, 이를 기반으로 번역이나 음성 인식, 대화 기능, 혹은 추천 기능과 같은 기능들이 다양하게 마련이 됐고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업은 물론 하이바이두와 같은 중국 빅테크도 이 시기에 자체 초대규모 AI 모델을 마련했습니다. 국내에선 네이버와 카카오와 더불어 LG 그룹이 이 시기에 자체 초대규모 AI를 마련한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네. 엑사원 2.0은 LG 그룹이 2021년 12월 출시한 엑사원의 학습 데이터를 4배 높여 성능을 끌어올린 모델로 최근 공개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엑사원을 업그레이드 한 거군요. 그래서 맞습니다. 2.0인 거고. 예. 자, 그러면 이 자체 모델을 그냥 활용하면 될 텐데, 굳이 또 신규 모델을 공개한 건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챗GPT 때문인데요. 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I 기술 경쟁은 2021년까지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접어들면서 이런 기조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AI 기술 자체에 대한 투자나 인프라 확장보단 그간 구축한 AI 인프라를 토대로 최적의 서비스를 마련한 식으로 경쟁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네. 인프라를 확장하는 식의 대규모 투자가 없어지면서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인 것인데요. 소강 상태에 접어든 AI 시장에 다시 불을 지핀 건 미국 스타트업 오픈 AI입니다. 2022년 11월 오픈 AI가 공개한 챗GPT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사용하셨을 법한 서비스로 생각이 되는데요. 질문에 대한 유려한 답변을 내놓는 그 챗GPT의 등장은 아이폰 모멘트라고도 비유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의 일상이 바뀐 것 같은 수준의 변화가 챗GPT의 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죠. 네. 실제로 챗GPT는 출시 100일도 안돼 사용자 1억 명을 끌어모을 만큼 열풍을 끌었습니다. 챗GPT의 성공을 지켜본 세계 빅테크들은 다시 AI 경쟁에 나섰는데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으리라는 불안감에 이제 다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때처럼 기술과 AI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다시 집행했고, 이에 대한 성과가 최근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을 고도화한 차세대 초대규모 AI 모델을 공개하고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마련하거나 특정 분야에 고도화된 기능을 진입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흐름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LG 그룹은 이런 흐름에 가장 빨리 대응한 기업으로 꼽힙니다. 심지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보다 먼저 차세대 초대규모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네. 시장 선점에 나선 모습입니다. LG 그룹은 국내 대기업 중에서 챗GPT 등장 후 차세대 초대규모 AI 모델을 가장 먼저 내놓았을 정도로 기술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LG는 사실은 제조업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인데, 그렇죠. 본인들이, 이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까지 밝혔는데, 이들보다 더 빨리 개발을 했네요.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LG 그룹 주요 계열사의 사업 분야는 가전, 전자,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으로 제조업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IT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AI 기술력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인데요. 왜냐하면 AI 기술을 당장 접목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이고, 제조업 분야에선 이를 접목하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먼저 차세대 AI 모델을 공개할 수 있었던 배경으론 경영진의 의지가 꼽힙니다. 네. 구강모 LG그룹 회장은 지난 2018년 취임하자마자 AI를 미래 먹거리 분야로 선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0년엔 LG AI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룹사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라는 역할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AI와 데이터 분야에 무려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AI 연구소에서 최근에 엑사원 2.0을 공개할 수 있었던 배경으론 그룹사 역량을 결집한 결과다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구광모 회장의 이런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문제는 이 성과를 내려면 이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엑사원 2.0의 성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성능이 좀 괜찮습니까? 예, 아주 괜찮은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네. 예,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는 보통 잘 그린 그림에 비유되곤 합니다. 엑사원 2.0과 같은 초대규모 AI 모델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그리는 데 필요한 도화지로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아, 도화지요? 맞습니다. 네. 예, 유료한 문장이나 정보 제공, 이미지 도출, 프로그램 코딩이나 업무 프로그램 자동화 등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기능 모두 초대규모 AI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되기 때문인데요. 생성형 AI의 대표격인 챗GPT 역시 GPT-4라는 초대규모 AI 모델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요. 구글이 최근 공개한 AI 챗봇 바드 역시 초거대 언어 모델인 팜2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생성형 AI 서비스의 구현은 초대규모 AI 모델의 성능에 달려있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초대규모 AI 성능은 통상 파라미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매개변수의 숫자로 가늠을 하는데요. 파라미터는 AI가 연산 과정에서 고려하는 다양한 변수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사고 과정을 궁극적으로 이제 구현하는 게 AI 개발의 그 목적인데 AI 개발 영역에선 매개변수는 시냅스로 비유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시냅스는 사람 뇌 속에서 뉴런과 뉴런을 연결을 하는 그런 구조를 하는데요. 시냅스가 인간의 정보 전달망이라면 인공지능에겐 매개변수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파라미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복잡하고 고도화된 생성형 AI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는 셈입니다. 엑사원 2.0의 최대 파라미터 수는 3천억 개로 국내 최대 규모인데요. 챗GPT의 초기 모델에 사용된 GPT 3.5의 파라미터 수가 1,750억 개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네. 경쟁사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인데요. 네이버가 현재 개발 중인 하이퍼클로바 X의 그 파라미터 수는 2,040억 개고 구글 챗봇 바드에 사용된 팜2의 그 파라미터 수는 5,300억 개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공개한 그 수준의 AI 모델 에서 구현된 생성형 AI를 LG 역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LG AI 연구원도 엑사원 2.0을 공개하면서 세계 빅테크가 선보인 AI 모델과 비교해서 성능 기능 측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다라고 자신한 바 있습니다. 네, 파라미터 수를 보면은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예. 자, 이 엑사원 2.0은 파라미터 수뿐만 아니라 작동 방식도 좀 차별화를 이뤘다고요? 맞습니다. 예, 작동 방식에서도 다른 모델과 차별화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LG 그룹의 이제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그 근거로 모델의 크기의 다양성, 멀티모달의 기능, 이중 언어 지원을 꼽았는데요. 이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사원의 2.0의 최대 파라미터 수는 3천억 개입니다. 파라미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모델의 크기 가 커질수록 서비스가 무거워지고 필요한 용량도 많아집니다. 파라미터 수가 많아지면 모델의 크기가 커지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용 기기에 도입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LG AI 연구원은 이에 따라서 엑사원 2.0의 모델 크기를 세분화했는데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그 적용해 최적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7억 개, 88억 개, 250억 개, 700억 개, 1750억 개, 3000억 개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목적에 따라서 생성 AI 기능을 적합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한 멀티모달 AI로 운영된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멀티모달 AI는 사람처럼 정보를 인식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보통 정보는 글이나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니죠. 사람은 이런 다양한 형태를 복합적으로 인식을 해서 세상을 인식을 합니다. 근데 반면 AI는 한 형태의 국한에서 이제 그 정보를 인식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글씨 쓰기는 잘하는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AI가 그 한 가지 정보만에 특화된 구조에서 나타나는 멀티가 안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보만을 학습해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에 개발된 게 멀티모달 AI인데요. 네. 엑사원 2.0은
언어와 이미지 간의 양방향 생성이 가능한 멀티모달 AI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에 대한 특성을 글로 설명할 수 있고요. 반대로 글을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한 AI입니다. 또한 AI는 영어와 한글 모두 지원하는 이중 모델로 마련이 됐는데요. 한글 답변을 영어로 번역하거나 영어 답변을 한글로 번역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언어에 대한 답변을 직접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간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이런 장점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능이 좋은 AI라 맞습니다. AI다 이렇게 예, 이해가 예.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엑사고 2.0이 도화지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LG는 이 도화지에다가 무엇을 그리고 싶어합니까? 예, 그 생성형 AI 서비스를 잘 그린 그림에 비유한다면 초대규모 AI는 도화지고 도화지만으로는 그렇지만 그림이 완성될 수는 없겠죠. 붓과 물감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붓과 물감의 역할을 하는 건 학습 데이터로 여겨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숲을 그리려면 파란색 물감보다는 녹색 물감이 보다 다양하게 필요하겠죠. 네.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알맞은 물감이 필요한 것처럼 원하는 생성형 AI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선 적합한 데이터를 초대규모 AI에 학습해야 되는 구조가 필요한 셈입니다. LG그룹이 엑사온 2.0을 통해 마련하고자 한 서비스는 전문가 지원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범용적인 서비스보다 학술적 연구나 기술 개발에 엑사온 2.0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엑사온 2.0은 특허 논문 등 전문 문헌 4,500만 건과 이미지 3,500만 장을 학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가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는 3억 5천만 장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수급함으로써 저작권 이슈에서도 자유롭다는 점이 엑사온 2.0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힙니다. 네, 그러니까 엑사온 2.0은 전문가용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예,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자, 이 전문가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엑사온 2.0 활용해서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 엑사온 2.0을 공개하면서 AI의 연구원은 세 가지 서비스도 마련을 했는데요. 이제 전문가용 대화형 AI 플랫폼인 유니버스와 신소재, 실물지, 신약 관련 탐색에 적합한 AI 플랫폼 디스커버리, 그리고 이미지를 언어로 표현하고 언어를 이미지로 시각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 플랫폼 아틀리에를 세 가지를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아, 일단 이름만 들어도 전문가용 같네요. 맞습니다. 네. 예, 범용적인 서비스보다는 학술적 개발에 이제 특화된 세 가지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니버스는 챗GPT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변을 내놓는 구조는 비슷하지만 답변이 논문 등 전문 분야에 기초한다는 점이 차별화 지점인데요. 예컨대 인공지능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과 같은 전문 지식을 물어보면 전문가가 참고할 만한 수준으로 답변을 내놓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간 세상에 나온 생성형 AI 서비스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답변하는 환각현상을 보여왔는데요. 네. 네. 그 유니버스는 이를 줄이기 위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그 전문 문헌을 이제 참고 주석처럼 달면서 환각현상을 줄이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커버리는 새로운 물질을 찾는 데 특화된 서비스인데요. 신약 후보 물질이나 배터리와 같은 화합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체 물질을 발굴하는 데 적합한 AI 플랫폼입니다. 이 기능은 LG 디스플레이나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기업에서 연구 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으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아틀레이는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그 문구를 설명할 수 있는 AI 플랫폼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 생활건강에서 출품된 제품 이미지를 인식을 하고 이에 적합한 마케팅 문구를 짜주는 식의 그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엑사온 2.0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말씀만 들어도 전문가용인 건 충분히 알겠고요. 예, 세계 유수의 생성형 초거대 AI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